목욕할 때 먼저 씻는 신체 부위가 여러분에 대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른 아침 일과를 씻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는 씻는 방법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내리는 결정은 우리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울려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1번. 얼굴부터 씻는다면. 얼굴을 먼저 씻는다면 기본적으로 후각, 시각, 미각, 촉각, 청각의 오감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매우 신경을 쓴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타인이 제일 먼저 인지하는 부분, 즉 얼굴에 최대한 신경을 쓴다는 뜻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며 때때로 좌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듣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2번. 팔이나 다리를 먼저 씻는다면. 만약 발에 먼저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겸손하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발이나 다리는 힘과 의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팔다리를 먼저 씻는 것은 자신의 선택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신은 뭔가를 아주 싫어하거나 아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만약 겨드랑이를 먼저 씻는 경향이 있다면 사교계에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인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번. 은밀한 부위를 먼저 씻는다면. 은밀한 부위를 먼저 씻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매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내성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람들과 사귀는데 별로 관심이 없지만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주 포기할지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 줄 압니다. 4번. 가슴을 먼저 씻는다면. 씻을 때 먼저 가슴을 닦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자신감 있고 스스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일 겁니다. 실용적이고 매우 직설적이죠. 결의가 강하고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이 점 때문에 당신을 존경합니다. 5번. 머리를 먼저 감는다면. 샤워할 때 머리나 머리카락을 제일 먼저 씻는다면 당신은 규율과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몸의 가장 윗부분은 일반적으로 힘을 의미하고 그것을 먼저 씻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용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당신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엄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 종종 재산보다 두뇌를 중시합니다. 6번. 어깨와 목을 먼저 씻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목과 어깨 부위를 먼저 씻습니다. 어깨는 짐을 나타내며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며 또한 타인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합니다. 매우 경쟁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고 싶어 합니다. 7번. 등을 먼저 씻는다면. 등은 당신의 의식을 반영합니다. 등은 척추와 뇌 기능에 큰 역할을 하는 신경계를 포함합니다. 등을 먼저 씻는 것은 당신의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항상 매우 조심스럽고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물을 깊이 파고들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것은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기회입니다. 어느 신체 부위를 먼저 씻으시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이 테스트는 그저 재미로 보는 것이고요.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